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길었던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동해안 해수욕장들은 모처럼 피서객들로 북적였습니다.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강릉 경포와 양양 낙산, 동해 망상, 속초 해수욕장 등 동해안 주요 해수욕장에는 오늘 피서객들이 몰려 더위를 피하고 물놀이를 즐겼습니다. 한편 삼척 지역 해수욕장이 오늘 폐장하고 양양과 동해는 23일, 강릉과 고성은 30일까지 운영되며 속초 지역 해수욕장은 31일 마지막으로 문을 닫습니다.